내가 이제 80인데 매일 운동을 해요. 평생 피리를 불어야 할 것 같아서요.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956년 국악사 양성소에 들어갔는데 내가 2위였습니다. 그러다 보니 원로 아닌 원로가 된 것이죠. 전공학과 5개 있는데요. 피리, 해금, 대금, 거문고, 가야금. 그 중에 피가 제일 나은 것 같았죠. 악기는 제일 작지만 그래서 갖고 다니기도 좋고 오케스트라에서 제일 바이올린 역할을 하는 게 피리예요. 전체를 리드하니까요. 사람의 마음을 자유자재로 흔드는 악기가 피리입니다. 상영사는 영산회상의 8곡 중 첫 번째 곡이고요. 옛 선비들이 마음을 바라잡기 위해서 연주했다고 합니다. 이곳 태원전은 태조 이성계의 어진과 황실 어른들의 관을 모시던 곳이었어요. 역사를 기억하며 마음가짐을 바로하는 장소고 영산회상 또한 그러한 음악입니다.